왔어? 브로, 네,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제가 예고해 드렸죠. QCI T1이랑 얘는 뭐 T1S지만 캡슐 프로 IP010X 요 두 개의 이어폰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. 이 두 개의 제품을 충분히 진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고 또 음질 테스트를 위해서 진짜 밤마다 진짜 집중해서 마치 음악 공부를 하듯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. 해외 직구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보면 QCY T1S 같은 경우는 23,000원 됩니다. 뭐 배대지까지 끼면 아마 한 3만원이 좀 안될 수도 있고, 네, 국내에 뭐 구매 대행 해주시는 분들도 3만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얘는 한 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, 업그레이드 버전. 그리고 캡슐 IP010X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해요.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26,000원에서 27,000원 정도 되죠. 비슷하죠. 한 10% 내외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가성비만 치면은 이 두 제품 모두 정말 뛰어나거든요. 그래도 굳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댓글로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착용감이죠. 착용감. 착용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모양이 다 다르고 구멍의 크기도 다르고 심지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편하다고 말씀드려도 착용하시는 분들은 뭐 QCI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캡슐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편할 수도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이어팁 같은 경우는 캡슐이 더 좋아요. 네, 확실히 QCI의 이 이어팁은 바꿔야 될 정도로 품질이 안 좋습니다. 물론 캡슐도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얘보다 얘가 낫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디자인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. 두 개 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이어폰 같이 생겼고요. 뭐 좀 다른 점이 확실히 있다면 QCI T1 같은 경우는 이 불빛이 전혀 나지 않거든요. 보시면, 네, 착용 중에 뭐 그렇게 튀는 느낌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바로 캡슐인데요. 캡슐은 딴 건 다 좋은데 딱 끼고 있으면 한 번씩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. 네, 보셨죠? 이 불빛이 깜빡깜빡 거립니다. 양쪽에 등대가 달린 거죠. 뭐 밤거리에 다니시면 사실 소리가 안 듣기다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요 불빛을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불빛이 엄청 강해서 후광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불빛이 꾸준히 나온다는 건 좀 신경 쓰이고요. 제가 밤에 주로 많이 들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듣고 있다 보면 여기 반짝반짝한 게 느껴져요. 불빛이 신경 쓰일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통화 품질입니다. 통화 품질. 제가 녹음을 해서 몇 번 들어봤고 또 뭐 다른 폰을 이용해서 뭐 전화를 해봤는데 확실히 캡슐이 좋습니다. 그래도 제가 한번 녹음한 걸 들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기똥찬 똥찬입니다. 이게 캡슐의 통화 음질이고요.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요게 캡슐 프로. 안녕하세요, 기똥찬 똥찬입니다. 이게 QCY T1의 통화 음질이고요.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캡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. 물론 지금 이렇게 방 안에 굉장히 조용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장소에서는 두 개 이어폰 모두 통화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곳 혹은 엄청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 가시면 마이크가 이쪽에 있잖아요. 주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편이 조금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. 절대 통화를 하기에 좋은 음질이라고 할 수 없어요. 두 개 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음질입니다. 이어폰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음질이잖아요. 이 음질이란 것도 취향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라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이어폰의 특징만 정리를 해드릴게요. 먼저 QCY T1은 알려진 대로 저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음질을 보여줍니다. 저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고음이 조금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중음이 뒤로 쭉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뭐 보컬이라고 하죠. 보컬이 잘 안 듣길 수도 있다, 네, 그렇게 느꼈고요. 뭔가
조금 더 깨끗한 느낌은 들지만 디테일한 느낌이 좀 떨어지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어폰입니다. 반면에 캡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, 네, 화려한 이어폰이었습니다. 네, T1에 비하면 중음, 고음, 저음 모두 다 빵빵한 느낌이 들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노이즈가 느껴져요. 약간 뭔가 이게 소음인가? 이게 실제 음원인가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음악들은 더 화려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주지만 노이즈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. 제 취향에는 캡슐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보여줬다,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. 그 외에도 배터리 잔량 같은 것도 캡슐이 조금 더 좋았고요. 배터리 총량도 캡슐이 좋아요. 그런 점을 따지고 봤을 때 저는 캡슐 프로가 조금 더 낫지 않나. 그래도 굳이 뭐 T1을 사셨던 분들은 이 캡슐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. 앞으로 T2, T3가 2월, 4월 이런 식으로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루머지만 그런 것도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굳이 캡슐을 사는 것보다. 또 도움이 되셨다면 네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!